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타임 100주년 기념 특집 커버 기사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100년을 한번 돌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하는 것인데요. 자, 100 years의 축하를 할 일이죠. 어떤 잡지가 100년을 갑니까? 자, A century long tradition began March 30, 1923. 자, 20년. 1923년 3월 3일 날 시작했다고 그랬죠. 이미 지금 계속 다루고 있어요. The first issue of Time. 자, 처음 이슈가 시작됐고요. The 10 decades later. 그로부터 이제 데케이드의 10년, 즉 1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counting, 숫자를 셌다는 것인데, We are still covering the world news. 자, 전 세계 뉴스를 지금 커버, 다루고 있죠. 자, 커버 뜻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다루고 있다, 다루다 뜻이 되겠습니다. Through the story of the people who shaped those events, 그러한 이벤트, 사건들을 형성했던 사람들의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뉴스를 지금 커버링 다루고 있는데, to mark time centennial. 자, centennial이라는 단어 보세요. 이 anniversary, 우리가 뭐 기념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n이란 말이 이어란 뜻이고요. 이 cent란 말은 100을 뜻해요. 그래서 100주년이라는 뜻을 이제 centennial이라고 씁니다. 자, 타임의 이런 100주년을 마크 기념하기 위해서 We are looking back at some of our most influential moments.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순간들을 look back,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겠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프레임을 짜져 있잖아요. 타임지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커버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레드 보더, 빨간색 경계로 이제 커버가 프레임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look ahead to the story that the event of tomorrow may bring. 자, 다음 내일의 사건이 bring, 가져올 어떤 그런 스토리들을 미리 한번 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time.com/100years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그런 100주년 사진들을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자, vault, 어떤 창고에서 나온 사진들 보시면 red X, 지금 빨간색 테두리 안에 히틀러가 지금 X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테러리스트라든지 그러한 많은 인류에 해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X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히틀러는 누구냐? 국가 사회주 독일 노동자당의 지도자다. 나치 독일의 초대 필요다. 뛰어난 웅변술, 감각의 소유자였던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독일 1차 대전의 패전국이었잖아요. 그런 것에서 이 사람들의 아픔을 어떻게 보면 치료하면서 웅변술로 그것은 이제 베르사유 체제를 그 뒤집고 대공황 이후 정권을 잡았다. 89년생이고요. 45년도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52세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에바 브라운이라는 그 마지막 죽을 때 그 여자가 있었다고 하죠. 자, The May 7, 1945. 자, 1945년 5월 7일 이슈, 이 판에는 이미 프린티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뉴스가 브로크, 어떻게 터져나왔냐면 히틀러가 이제 데드. 히틀러가 죽었을 때, 뉴스가 나왔을 때 이미 이 타임 커버가 나왔다는 거죠.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타임은 이미 had a portrait, 이미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 나치 리더가 준비된 나치 리더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sent it to the printer, 프린터에다 이 사진을 보냈다는 거죠. With instruction, 어떤 지시사항을 하면서 보냈냐면 to put a red X over the face, 얼굴에다가 red X, 빨간색 X를 놓으라는 그런 지시사항을 프린터 인쇄소에 보냈다는 거죠. It was the first cover with the bold symbol, which has since been used 5 times.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다섯 번 정도가, 예를 들면 뭐 후세인이라든가 이라크의 대통령 후세인이라든가 이런 뭐 미국의 시각에서 악의 축으로 봤던 사람들에게 이제 X 표시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볼드 심볼, 아주 그 대담한 이런 심볼로 처음으로 이제 이런 커버에 X가 되어 있다라는 기사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기사는 자, 148 랭스가 나와 있어요. 길이죠. 피트고. 이게 148 피트의 길이로 The Resonance of Ukraine 포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런 레질러스란 말은 그 통통 튀는 거죠. 회복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회복을 바라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드론에서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JR이라는 것은 소녀의 사진을 45m의 어떤 대형 천입니다. 이게 대형 천. 이것을 프린트한 다음 돌돌 말아서 차에 싣고 국경을 넘어서 지난 14일 리뷰에 도착했다.
현지 예술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리뷰 아퍼라 하우스 앞 광장, 이게 지금 오페라 앞 광장이라고 합니다. 즉석으로 시민 100명과 함께 대형천을 펼쳐 보이고 거리를 행진했다. 이런 것 보고 이제 게릴라 퍼포먼스라고 하죠. 부모 손을 잡고 나온 아이부터 군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발레리아의 환한 미소가 잠시나마 총성을 잊게 했다. 이 아이의 인간 모델이 이제 발레리아라는가 봐요. 자, 이는 행사를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 우크라이나의 레질러스, 회복력이라는 주제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최신호 3월 28일 커버를 장식했다. 이게 작년 3월 28일 커버 기사가 바로 이 기사라는 거죠. 상징적인 것이죠. 우크라이나의 그 레질러스, 전쟁의 그런 회복을 바라는 퍼포먼스였다고 합니다. 45m 대형 천이 바람을 넣어서 쭉 부풀어 오르면서 사람 모양이 나왔고 이것을 위에 드론으로 내서 찍었다는 거죠. 100명이 지금 잡고 있죠, 지금 사람들이. 자, 그 기사를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 자, 2022년 3월 28일 날 커버 기사에 이제 프렌치 아티스트 JR, 이게 프랑스 예술가인 JR이 크리에이티브 만들었다는 거죠. 뭘? An interactive portrait, interactive, 상호작용하는 초상화죠. 그러니까 지금 100명이 지금 잡고 있는 거죠. 이 5살짜리 이름이 이제 우크라이나 레퓨지 난민이었어요. 이름이 이제 발레리아였는데, using a giant print of an image by photographer Artem Lunchkino, JR. 그러니까 이 JR이 사진 작가구만요. 이분이 했던 프린트 이미지를 썼는데, 그의 팀과 100 of volunteer, 100명 정도의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언펄했다. 언펄이란 말은 펼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순간 이게 다 펼쳐집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나와 있어요. JR 작품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Resilience of Ukraine 이 단어 치시면 나와요. In front of the National Opera in Lviv, 그러니까 리비브의 National Opera, 그러니까 국립 오페라 극장 앞에서 As a drone took a picture from above, 그래서 위에서 take a picture, 사진을 찍었다는 거죠, 드론으로. 자, 또 유명한 100년 동안에 유명했던 어떤 그 커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리히텐슈타인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그 일종의 만화 같은 모습의 아트를 하는 사람입니다. 1923년생, 97년에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팝 아티스트입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이 이제 행복한 눈물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팝 아트인데 95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작품이 어떻게 보면 만화 같은 이미지인데 이것이 이제 팝 아트라고 하죠. 그래서 리히텐슈타인의 그런 커버가 실렸다고 합니다. 1968년도에. 자, 이게 뭐냐면 68년도에 5월 24일 날 커버의 서브젝트 주제는 바비 케네디였다고 합니다. 이 바비 케네디는 누구냐면 로버트 케네디라고 해가지고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그 로버트 케네디도 이제 암살 당했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became one of the few real people ever portrayed by modern art icon. 그러니까 현대의 팝 아트 아이콘이었던 이 리히텐슈타인에 의해서 어떤 실제 인물로 이제 포트레이드, 그러니까 그 그려진 자화상으로 그려진 사람 중 하나가 바비 케네디였다는 거예요. 타임은 노티도 주목했다는 거죠. In a letter, 편지에 어떤 편지? To reader in that issue, 그 문제에 있어서 독자들에게 편지에 주목을 했다. The artist said, 그 아티스트는 말하기를 he admired RFK, 즉 로버트 케네디를 admire, 흠모했다는 거, admire. 그래서 팝 히로익 프로포션 as part of a legend. 그래서 어떤 전설의 어떤 일부로서 팝 어떤 영웅의 그런 프로포션, 그런 비중 또는 역할을 이제 칭했다는 거죠. 그래서 케네디가 이제 assassinate, 암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Just 2 weeks later, 2주 뒤에 암살 당했을 때 타임은 turn again to Liechtenstein. 그래서 리히텐슈타인한테 다시 향해서 This time for a cover on the gun in America.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죽었던 로버트 케네디를 이제 그 의미하는 그런 암살 당한 뒤로 이렇게 커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의뢰를 해서. 그러니까, 리히텐슈타인의 그 이 자기 자화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gun in America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나온 뒤에, 2주 뒤에, 예, 케네디가 암살을 당한 뒤에 로버트 케네디, 그 당시 법무장관이었어요. 법무장관이었던 로버트 케네디가 이제 암살 당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커버가 만화 캐릭터로 행복한 눈물처럼 이렇게 만화 캐릭터로 로버트 케네디를 너무 좋아하는데 흠모하다 보니까 디자인을 했던 그런 커버 기사가 있었다. 이것은 이제 로버트 케네디를 의미하는 그런 팝 아티스트의 어떤 작품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 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창고에서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글래머샷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진 할로라고 한다고 합니다. 진 할로. 진 할로는 미국의 배우인데, 이 금발머리가 트레이드마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플래티넘 블론드라든가, 뭐, 블론드 밤쉘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미국 영화 연구소 선정 50대 여자 배우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1937년 영화 사라토가 촬영 기간 중 심부전으로 인해 향년 26세로 사망하였다.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너무나 일찍 죽은 거예요. 마치 26세인데. 그래서 11년생, 37년에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금발 여자로서 지금 타임 커버에 등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 할로의 그런 1935년도의 그 포토그래프 사진, 훔, 이 여자는 누구냐면 타임이 콜 불렀다는 거죠. The foremost US embodiment of sex appeal 이렇게 지금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oremost, 가장 미국의 그런 화신이라는 거예요. 섹스 어필에. 그러니까 섹스 어필의 상징이 바로, 그 화신이 바로 이제 이진 할로라고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마릴린 먼로 아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마릴린 먼로는 동시대인데 이분이 이제 언니인 거죠. 이분의 뒤를 잇는 게 마릴린 먼로인데, 마릴린 먼로보다도 더 어떤 성적인 어떤 이쁜 그런 백인 여자의 어떤 화신이 바로 이진 할로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departure from the norm, 그러니까 보통 규범으로부터 그런 departure, 출발이었다. 어떤 some leader was scandalized. 그러니까 항상 이게 섹스 심벌이다 보니까 어떤 스캔들이 많이 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캔들, 어떤 독자들에게는 스캔들라이드, 큰 충격을 주었던 이런 보통 노멀한 것에서부터의 출발이 바로 섹스의 화신이었다. 이 무비스타의 페이스, 이 여자의 얼굴은 All Right in the Movie Magazine. 자, 영화 잡지에서는 뭐 괜찮죠. 근데 이분이 지금 그 타임즈 커버에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Not on the front cover of Time. 타임즈 커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화 잡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proper place, 적절한 장소에서는 OK, no problem. 그러나 타임 커버에서 이렇게 어떤 성적인 그런 어떤 그 섹스 어필을 하는 그런 잡지, 어떤 그런 영화 잡지나 나올 법한 이런 여자가 타임즈 커버에 나오다니 이것은 큰 충격을 주었다. 뭐 이런 기사가 되겠네요. 아, 1927년, 그러니까 1900, 아까 그 23년에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4년 뒤에 이제 아까 타임즈 커버에 이렇게 빨간색 커버가 시작됐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보도, 경계선이 빨간색 경계가 대비했다는 거죠. 1927년 3월 달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차콜 포트레이트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처음 그 타임즈 그 기사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차콜로, 그러니까 그 목탄으로 이제 초상화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목탄으로.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슈에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타임컵에 이제 빨간색 테두리가 시작됐다. 그 이야기예요. 때로는 뭐 그린도 되기도 하고, 또 환경 문제 있을 때는 그린으로 쓰기도 하고 그랬다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 size of the endangered earth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글로브. 그래서 지금 지구가 지금 환경 문제로 올해의 지구, 올해의 인물 대신에 올해의 지구로 해가지고 지금 Endangered Earth 해가지고 지금 지구가 위험해지고 있다.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환경 문제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지구를 이렇게 꽁꽁 이렇게 말았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시면 Time은 decided to name a planet of the year for 1988. 그러니까 88년도에 올해의 인물로 이제 올해의 지구라는 것을 이제 명명을 했는데, rather than a person, 사람을 칭하기보다는 The artist Christo was commissioned. 근데 이 작가는 이제 크리스토라는 작가였는데 이분이 이제 커미션, 의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커미션, 의뢰하다 이런 뜻이니까 송태예요. To craft a cover image, 커버 이미지를 지금 크래프트 다듬는 것을 의뢰받았다. He wrapped a globe in polyethylene. 폴리에틸렌으로 지금 똘똘 지구를 말았잖아요. 로프로. 그리고 나서 drove more than 350 miles to find the perfect setting. 그러니까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장소의 어떤 세팅을 찾기 위해서 350마일을 운전을 해가지고 인위치 그 세팅 안에서 to take a photograph of it 이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The result, wrap globe 1988. 이 결과 이제 랩으로 싼 지구
라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피팅 심볼, 가장 합당한 심볼이었습니다. 또 이슈가 이제 이 이슈가 노티드 이제 주목하는 것은 바로 also vulnerability to man's reckless ways죠. 인간의 reckless, 무모한, reckless 하면 무모한. 인간들의 이런 무모한 ways, 방법들에 대한 지구의 그런 취약성? 이런 뜻이 되겠죠. 취약성. vulnerability, 취약성. 이것을 다뤘던 커버 기사였습니다. 의미가 있는 사진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코카콜라 이야기네요. 아시다시피 코카콜라는 지금까지도 그 두 명의 CEO가 있는데 절대 그 만드는 제조법을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CEO가 죽게 되면 이 비밀을 묻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CEO는 절대 같이 차를 타지도 않고 비행기를 같이 타지도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 로버트 윈십 우드러프라는 사람이 이 1923년부터 85년까지 코카콜라 컴퍼니의 사장을 역임한 미국의 사업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문화의 어떤 랜드마크죠. 미국의 조지아주 애틀란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코카콜라의 본사다 보니까 문화 랜드마크인데 이 사람의 이제 커버를 다루고 싶었나 봐요. 타임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는 더 유명한 코카콜라를 이 병 있죠. 병을 잡고 마시는 이 모습을 형상화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카콜라의 CEO보다는 이 병이 유명하잖아요. 코카콜라 병이. 마치 그 코카콜라 병이 마치 여자의 그 뭐라고 할까 허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여자의 허리를 이렇게 볼록 들어간 허리를 잡고 마신다 이런 것을 이제 디자인했다고 하는데 또 1950년대 이런 스토리는 뭐였냐면 이 에디터들은 호프 희망했다는 거예요. CEO 로버트 우드로프가 어피어 온 더 커버 커버에 나오기를 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는 리토티드 퇴짜를 났다는 것이죠. The battle mattered more than he did. 그가 했던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이 battle이 matter 중요하다. 그래서 result in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illustration 이런 것을 illustration이라고 하죠. 보리스 아치바시프라는 그런 작가가 이제 이걸 illustration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more than 200 iconic cover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iconic cover 그러니까 많은 그 iconic 어떤 상징적인 그런 200개의 커버 이상의 그런 작품을 만들었던 보리스 아치바시프라는 사람이 타임즈에서 이제 코카콜라를 형상화해서 일러스트레이션을 만든 것이 타임즈 커버에 나왔다. 그래서 타임즈가 이제 100년이 됐잖아요. 그 많은 타임즈 커버에 그런 엄청난 스토리들이 있다는 거 오늘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영어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